블랙홀을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초강력 중력으로 빛을 포함한 모든 걸 먹어치우는 허기진 괴물을 떠올립니다. 무엇이든 되돌아올 수 없는 시점으로 알려진 사건의 지평선에 닿으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 정보들의 행방은요? 만물의 이치를 설명하는 양자물리학에 따르면 그 무엇도 축적된 데이터를 파괴할 수 없어요. 만약 블랙홀도 아까 말한 그 무엇에 해당된다면 우리 스스로 역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때 스티븐 호킹 박사는 새 이론을 고안해냈어요. 블랙홀에게 사건의 지평선이 없다면 그 대신 빨아들인 물체를 일시적으로 가두는 시수평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물질이나 에너지가 다른 모습으로 변한 채 수평선을 빠져나오는 거죠. 결국 블랙홀은 정보를 지울 수 없게 되고 그냥 변형시킨다는 뜻이죠. 만일 이 이론이 진실이고 사건의 지평선이 없다면 우리가 아는 블랙홀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천문학자들이 약 28억 년에서 220억 년 안에 우주가 멸망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만약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듯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 태초에는 굉장히 작았다는 걸 의미하죠. 마치 로드아일랜드 주처럼요. 그리고 만약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면 끝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예상에 동의하지 않아요.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빅크런치 혹은 한국어로 대붕괴입니다. 시리얼 말고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줄어들면 중력이 주동력원이 됩니다. 우주는 줄어들게 되고 행성과 별, 은하계가 서로 충돌할 거예요. 빅뱅을 거꾸로 돌린 것과 같아요. 모든 것이 스스로 붕괴되는 거죠. 쓰레기는 단순히 지구상의 해양, 도시, 숲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주 쓰레기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인간이 만든 것들로서 우주에 버려진 물체들이며 아무 의미 없이 떠다니고 있죠. 유성체와 우주 물체로부터 생긴 자연적인 잔해물도 있습니다. 현재 50만 조각에 달하는 우주 잔해물이 우주선이나 인공위성과 충돌했을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나사는 지구 밖에서의 목표물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물체들을 추적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고개를 들어 별을 세어본 적이 있나요? 네, 행운을 빌어요. 우리 은하수 밀키웨이에는 초콜릿 이름이 아니고요, 은하수요. 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추정치에 따르면 2천억 개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정확한 별의 개수를 세는 것이 천문학자에게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 은하계에서 최소 10억 조개가 있다는 겁니다. 무려 0이 21개나 붙습니다. 비유를 위해서 말하자면 지구상의 해변에 있는 모든 모래의 나달 개수보다 우주에 더 많은 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태양계 행성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지구에는 오랜 시간 동안 달이 없었습니다. 천연 위성이 나타나기까지 1억 년이 걸렸습니다. 달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이 존재하지만 가장 강력한 주장은 핵 분열 이론입니다. 핵 분열을 한 누군가가 고리에 달을 잡아 건 다음 지구 궤도로 끌고 온 거죠. 아니, 제가 농담하는 거예요. 핵 분열 이론은 어떤 물체가 지구에 충돌했을 때 떠다니는 미립자들을 보내면서 달이 형성됐다고 주장합니다. 중력이 입자 조각들을 함께 끌어당기면서 달이 생성된 것입니다. 결국 달이 공전하는 궤도인 지구의 황도면에 정착한 것이죠. 태양을 빼고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 데는 상업용 비행기로 500만 년이 걸립니다. 엄청 긴 장거리 비행이네요. 우리 은하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광속으로 여행하는데 약 10만 년이 걸릴 거예요. 비행기로 가면요? 0이 너무 많아서 화면에 다 안 들어올 거예요. 태양은 그 안에 약 100만 개의 지구를 끼워 넣을 수 있지만 태양보다 1700배 큰 UY 스쿠티라는 별도 있어요. 우주의 거의 모든 것은 중력에 의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 시스템은 은하계의 일부이고 은하계는 성단의 일부이고 성단은 초은하단의 일부죠. 알려진 것 중 우주에서 가장 큰 초은하단은 헤라클레스 북쪽 왕관자리 장성입니다. 진짜 이 이름이에요. 그 폭은 100억 광년이 넘습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자연지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보다 3배 더 높은 산이 있고 그랜드 캐니언보다 거의 7배 긴 협곡, 지름이 아마존강 절반에 맞먹는 분화구도 있죠.
빅뱅 이론이 가장 실행 가능한 이론이지만 연구자들은 여전히 그에 반대하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이론은 우주 전체가 회전하는 회전축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꼭 맞게 악의 축이라고 명명됐죠. 거의 모든 주요 은하의 중심에는 초질량 블랙홀이 있죠. 심지어 우리 은하에도 있어요. 블랙홀은 별과 행성뿐만 아니라 다른 블랙홀을 끌어당겨 결국 결합하면 하나가 되어 훨씬 더 큰 질량을 갖게 됩니다. 블랙홀의 회전 운동과 거대한 중력은 때로는 물질을 우주로 뱉어내 거의 빛의 속도로 이동시킵니다. 거대 인력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 외부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다른 은하계와 은하수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알려진 중력 이상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화성에 있는 올림푸스 몬스입니다. 이 산은 해발 기준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의 3배만큼 높아요. 만약 여러분이 올림푸스 몬스 산 꼭대기에 서 있게 된다 해도 산 위에 있다는 걸 못 느낄 겁니다. 산비탈이 행성의 곡률에 의해 가려져 있을 거거든요.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17%에 불과해요. 만약 여러분의 몸무게가 우리 고향 행성에서 45kg이었다면 달에서는 8kg밖에 안 나갈 거예요. 달에서 6배 더 먼 거리를 걸을 수 있고 6배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나사에 사람을 고용해서 운반해달라고 해도 되죠. 달에서 걷는 것이 더 쉽지만 또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무거운 우주복을 입은 우주비행사의 발은 달 땅속으로 15cm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달의 표면에는 깊은 분화구가 가득하기 때문에 장거리 점프는 조절이 힘들고 위험해요. 목성의 유명한 것 중 하나는 회전하는 거대한 폭풍인 대적점입니다. 이 현상은 두 개 혹은 세 개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거대했었어요. 하지만 그 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 하나 이상은 안 들어가요. 만약 우주에서 같은 종류의 금속 조각 두 개가 닿게 되면 둘은 서로 결속하고 영원히 붙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조각들을 분리시켜주는 물과 공기 덕분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달은 완전한 구가 아닙니다. 지구의 중력 때문에 달걀 모양에 가깝죠. 달걀 모양의 아랫부분은 우리 행성을 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행성과 별과 같은 일반적인 가시 물질은 우주의 5%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암흑 에너지 68%와 암흑 물질 약 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주의 95%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왕성의 궤도 뒤편에는 신비한 카이퍼 대가 숨어 있어요. 이것은 거대한 얼음 물질로 가득 차 있죠? 이 우주 물질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것의 이동 패턴입니다. 천문학자들의 유일한 설명은 해왕성이 거대한 행성을 숨기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가상의 행성에는 이미 제9행성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제 행성이 확실히 존재하는 게 맞는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금성에서는 모자를 쓸 수 없을 거예요. 영원히요. 그리고 똑바로 일어서 있기도 힘들 거예요. 이 행성에는 미친 듯이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대기 상층의 바람은 행성이 자전하는 속도보다 50배 더 빨라요. 게다가 이 사나운 바람은 결코 멈추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태양계를 떠나고 싶다고요? 태양계를 떠나려면 지구에서 177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가야 해요. 구글 지도를 꼭 챙기세요. 화산 활동과 소 같은 자연적 처리 과정의 부산물인 메탄가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 가스는 화성 대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천문학자들을 끝도 없이 혼란스럽게 하죠. 문제는 화성의 메탄의 양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 과학자들은 화성의 어디에서 메탄이 생기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화성에 소가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명왕성은 행성이었지만 2006년에 이 칭호를 박탈당했죠. 나중에 명왕성은 외성으로 재분류됐어요. 아, 이제 확실히 결정해주세요. 하지만 이 천체에 대해 가장 놀라운 사실은 지름이 미국보다 작다는 거예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미국의 가장 먼 거리인 메인주에서 북부 캘리포니아까지가 약 4,506km예요. 명왕성의 경우 지름이 2,370km에 불과합니다.
사실 만약 명왕성을 미국 한가운데에 올려놓는다면 아이오와 캔자스, 네브라스카를 박살낼 거예요. 좋은 생각은 아니네요. 천왕성은 수평으로 회전하죠. 천문학자들은 왜 천왕성이 이런 특이한 자세를 선택했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고대의 거대한 충돌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론에 불과하죠. 어쨌든 이 행성이 유일하게 옆으로 누워있는 행성이에요. 우리 태양은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증거요?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는 태양의 질량이에요. 특히 그걸 구성하고 있는 건 수소와 헬륨이죠. 나머지 0.14%는 대부분 태양계의 8개 행성의 질량이고요. 지구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활성지각을 가진 행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광년은 1년 동안 빛이 여행하는 거리의 단위입니다. 빛은 초당 30만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하므로 1광년은 거의 10조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래서 생각났는데요. 7. 우리 은하수의 너비는 10만 5,700 광년입니다. 정말이에요. 제 말을 믿으세요. 8. 우주에는 많은 물이 떠다니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지구 바닷물에 140조 배나 되는 거대한 증기 구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120억 광년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금방 익사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9. 토성의 고리는 한꺼번에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발견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과학자들이 발견했던 시간을 바탕으로 알파벳 순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D, C, B, A, F, G, E. D, C, 바프지? 10. 목성에는 지구보다 더 큰 거대한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수세기 동안 계속되고 있는 지속적인 폭풍이라고 확인했죠. 11. 우주복의 색깔은 어떻게 정할까요? 우주 비행사들은 발사, 착륙 또는 우주선에서의 생활과 구조 작업을 할 때만 오렌지색 우주복을 입습니다. 흰색 우주복은 다른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데 우주 공간에서 그들이 살아남도록 도와주죠. 12.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250만 광년 떨어져 있고 맑은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13. 40억 년보다 조금 더 지나면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게 됩니다. 몇몇 예측에 따르면 두 은하는 살아남지 못하지만 우리의 태양계는 살아남을 거라고 합니다. 내기하실래요? 14. 금성이 한번 자전하는 데는 지구 시간으로 243일이 걸리지만 태양을 공전하는 데는 225일이 걸립니다. 그것은 금성에서의 하루가 1년보다 길다는 뜻이에요. 15. 우리는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 항상 달의 같은 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자전하기 때문이죠. 외계 우주는 완벽한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별과 행성뿐만 아니라 성간 먼지 구름, 우주 플라즈마 및 태양계의 변두리에서 돌진하는 원자 파편인 우주 광선을 포함하고 있죠. 우주를 탐험하면서 사람들이 걱정해야 할 한 가지 현상은 냉간 압접입니다. 같은 종류의 금속 두 조각이 우주에서 만나면 두 금속 조각은 결합돼서 영구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물과 공기가 두 조각을 서로 분리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죠.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한 우주인은 우리처럼 걷지 않고 떠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궤도에서 발에 있는 피부는 매우 부드러워지고 벗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양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벗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피부세포가 벗겨져 나와 거의 무중력 상태인 곳을 떠다닐 거니까요. 달 지진? 혹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진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진이 지구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지진이 일어날 때는 달 중심에 더 가까이에서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달진이 지구와 태양의 중력에 의해 야기된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성의 달 중 하나인 레아는 세 개의 좁은 밴드로 구성된 고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간신히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달 주변에서 고리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저도 몇 년이나 옷깃에 고리가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행성이나 별 같은 정상적인 가시 물질은 우주 구성 물질의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68%나 되는 보이지 않는 암흑 에너지와 약 27%의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주의 95%는 모른다는 거죠. 우주의 가장 어두운 지역은 엄청나게 춥습니다.
영하 270도나 되죠. 그러나 햇빛 아래서 지구 궤도를 돌면 121도의 온도로 타들어가는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주비행사의 우주복이 흰색인 거죠. 우주비행사들은 상층부의 대기가 태양 복사로부터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국제 우주정거장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500km의 고도에는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방사선 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제 우주정거장이 너무 높게 올라간다면 지구의 중력이 국제 우주정거장을 잡아주기엔 너무 약해질 것이고, 그러면 국제 우주정거장이 지구의 궤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 슈퍼맨들은 우주에 가기 전 특별 무중력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죠. 하지만 열린 우주에는 무중력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물어보시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주선이 어떻게 달이나 다른 행성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물체가 우주 물체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주 물체의 중력은 아주 작을 것이고 그들의 서로 끄는 힘은 대략적으로 균형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 물체가 서로 멀어져 있다고 해도 서로 끄는 힘이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주 국제 정거장이 지구에 당겨지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구도 태양으로 당겨지고 있지만 횡 방향 속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50억 년 동안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행성과 별이 중력 때문에 수십억 년 동안 한 궤도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별똥별들이 하늘에 나타난 걸까요? 우린 별똥별이 우주를 떠다니는 작은 돌이고 그 돌의 궤도 혹은 지구의 궤도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우리 행성을 만나면 이는 빠른 속도로 대기와 부딪혀 그 앞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게 됩니다. 속도가 정말 빨라 공기도 뜨거워지고 빛이 나기 시작하죠. 아래에서 보면 빛나는 가스와 그 뒤에 돌멩이는 보이지 않고 마치 하늘의 별들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곧 별똥별은 땅에 닿기 전에 시야에서 사라지죠. 별똥별은 우리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천 광년 떨어져 있는 진짜 별들과 같은 크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학에서 별똥별은 유성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유성의 일부가 지구 표면에 도달하게 되면 이는 운석이라 불립니다. 매우 밝은 유성은 화구라고 합니다. 수억 개의 유성은 매일 대기에 나타납니다. 유성의 총 무게는 수천 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100톤의 먼지 입자들은 매일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데요. 대부분 흔적도 없이 타버립니다. 약 7억 년 전, 우리가 세상에 없었을 때 일어났던 불가사의한 사건이 금성을 지금의 장소로 바꾸어 놓았을 거예요. 물론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표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두꺼운 구름층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뜨거운 행성으로 향한 우주선은 금성이 불을 뿜는 화산, 거대한 산, 수많은 분화구, 거대한 용암 평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의 온도는 매우 높아서 납을 녹일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기압이 너무 높아서 발을 디디기만 하면 어떤 생명이든 힘없이 즉시 분쇄돼 버릴 거고요. 설명을 더하자면 금성의 대기는 썩은 달걀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나는 유해한 황산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악명 높은 황산과 함께 금성 대기의 주요 성분인 이산화탄소가 강력한 온실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로 인해 낮은 대기와 금성의 표면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가 됐죠. 하지만 최근 과학 이론은 금성이 무언가 잘못되기 전인 수십억 년 전에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기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철저한 연구를 통해 가상화된 유사 금성 모델을 구축했는데요. 이 모델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뜨거운 행성이 액체 상태의 물, 적절한 온도, 안정된 지각판과 바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실 이 행성은 초기에는 지구와 아주 닮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구와 같은 발전 단계가 30억 년 이상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행성에는 9m에서 304m 깊이의 해양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어떤 물은 행성의 토양 아래에 잠겨있기도 했고요. 금성은 섭씨 20도에서 50도의 안정된 온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정도면 매우 쾌적한 데다 오늘날 지구의 기온과 그렇게 다르지도 않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7억 년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전 30억 년 동안 금성은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이었다는 것입니다.